네. 이 제대로 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에서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암 관련 최대 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리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관련 회사에 투자했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케미칼과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칼 투자 자문,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님을 모시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대표님, 저희가 벌써 2주 전에 이 시간에서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마비 승인될지 안 될지 우리도 고민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정말 승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두카누마비 승인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네, 그 앞부분에 알츠하이머 드리고 네. 뒷부분에 케미칼도 말씀드리고 네. 알츠하이머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어쩌면 한편으로 보면은 당황하고 있다. 당황하고 있다. 왜냐니까? 아, 진짜 승인될지 몰랐다. 예, 네, 맞아요. 왜냐니까 네. 이렇게 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니까 그 원래 보면은 이제 빅파마들이 네. 백신 시장에도 안 뛰어들고 항암 시장에는 주력을 했는데 알츠하이머는 늘 실패하는 시장이었어요. 돈은 4조씩 들어갔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마비도 과연 될 수 있을지 빅파마조차도 반신반의했고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찬성을 했고 예. 증권시장 쪽에서는 또 네거티브 안 될 예.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전격적으로 이제 조건부 이렇게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제가 볼 때 네. 빅파마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네. 이제 한 100개 정도 임상은 들어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 나왔다. 바이오젠이 연간 매출액이 5조가 나온다 이 소리는 시장이 예를 들면 5조 그다음 일라이 릴리가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정도 나올 거로 보이는데 네. 그게 한 10조 정도 매출액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달러죠, 달러. 네. 달러 그럼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나냐면은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매출액에다가 뭐 PSR 8배 정도 하면 한 40조 원. 40조 원이요. 애드가 될 수 있는 증가 될 수 있는 거고. 바이오 그다음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10조 원이면 피크타임 기준으로 한 8배면 한 80조 원 정도 네. 증가될 수 있으니까 200조짜리라도 80조 원 증가된다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될지 몰랐다. 그런데 네. 우리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강고문도 조건부 승인 쪽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첫째 다들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해외도 이제 계속 임상 속도를 높일 거예요. 왜냐하니까 미국 FDA가 돈을 벌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보면 백신 같은 경우는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텍 모델이 있었잖아요. 바이오엔텍이 파이자한테 기술 수출해서 5대5로 나눠가지면서 지금 이제 뭐 30조에 21조를 버는데 나눠가지 12조를 나눠가질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그럼 우리도 치매 치료제 쪽을 진출을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면서 기술 수출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는 모델, 그러니까 항암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치매 당황스럽게 지금 개화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라든지 이런 발굴 쪽으로 굉장히 집중할 것 같아요. 다 당황스럽다라는 데 누구 우리 광고님 광고님 우리 조 박사님만 네. 아마 된다고 하셨고 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다들 생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야, 업계를 정말 이끄시는 선두하고 계시는 선두주자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두 분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아두카누마비 도대체 어떤 약이냐? 어떤 약이냐? 이 약을 개발한 기업의 주가 흐름은 어땠냐? 그리고 이 치매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앞으로 얼마나 커지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고문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십시오. 네, 이 아두카누마비은 치매 환자는 뇌 속에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게 이렇게 쌓여갔다 보면은 신경세포가 망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두카누마비은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치매를 유발하는 어떤 부분을 네, 아예 단백질, 처음부터 예, 이런 거를 제거해주는 그런 약이다. 네. 좀 이렇게 쉽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두카누마비 승인으로 인해서 네. 저희 지난번에 앵커님도 이 연간 가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 5만 6천 달러 이렇게 네.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약 6천만 원 이제 예, 저희 예상대로 좀 다 들어왔죠.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건부 승인으로 이제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FDA가 허가는 냈지만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의약을 그 처방을 이제 하면서 처방을 하고 나중에 그 효능에 대한 거를 다시 검증해서 만약에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고요. 치매 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4개 의약품 승인받은 게 치매 치료제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허도 다 만료된 약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아두카누마 같은 이런 새로운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산들을 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항암제가 지금 뭐 150조 원 매출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150조 원, 160조 원 이렇게 보는데 치매 시장은 이거보다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다시 계산들 하셔야죠. 아두카누마만 해도 4, 5년 뒤에 약 5조 원. 도난의밥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약 10조 원. 한 4, 5년 뒤에 이제 허가받고 이렇게 되니까 좀 다시 계산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아침에 분장실에서 간밤에 이 뉴스를 확인하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헤어메이크업 하는 선생님들의 그 할머니께서 모두 다 치매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약이 치료가 나왔구나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험약관이 바뀌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그렇다면 국내 이제 업종의 제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언제쯤 바로 이런 수혜를 또 누리게 될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두카누마브는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니까 국내 이제 업계에도 베타아밀로이드를 일단은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가 좀 더 주목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지금 글로벌을 보게 되면은 베타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 염증, 물질 대사, 뭐 신경세포 보호 작용하는 그런 기전들 이런 연구들이 이제 글로벌에서도 네. 많은 이제 또 관심을 이제 받게 돼서 연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번 이 아두카누마 승인을 기점으로 그럼 국내도 또 이런 연구들을 많이 이제 하는 기업들이 또 더 나타나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런 연구만 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좋은 학회 가서도 큰 국제 학회 가서도 좋은 임상 그 결과에 대한 발표들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연구를 이제 좋은 그 뭐 SCI급이나 이런 좋은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실는 그런 기업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치료제 시장이 아무래도 큽니다. 그러니까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 이제 많이 보셨지만 치매도 이제 향후에 백신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이제 가장 크게 좀 먼저 보시고 그리고 백신 그리고 진단 뭐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 신규로 진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들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관련 또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들에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지금부터 아마도 더 이제 새로운 그 파이프라인을 이제 좀 같이 가져가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고요. 어제 이제 아두카누마 승인이 나면서 국내 좀 이렇게 시황 좀 이렇게 잠깐 좀 맞습니다. 보게 되면은 먼저 일단 이제 시작된 데들이 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예 이런 베타아밀로이드를 이제 측정한다거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치료제 아니면 그 바이오젠하고 같이 합작하는 회사들이 어제는 좀 주목을 받았다. 근데 향후에는 네. 치료제 네.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련 기업들이 확대될 것이다. 네. 거기에서도 상상력과 논리력을 발동을 해야 되겠군요. 자 조성기 기술고문님께 여쭤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이 됐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앞으로 얼마나 어떤 속도로 또 어떻게 발전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네, 뭐 대부분 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결국은 이번에 아두카누마비 승인된 것은 알츠하이머하고 베타아밀로이드가 원인 물질이고 바로 이렇게 관계가 된다라는 걸 증명해 보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을 것이냐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 면역 염증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지금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APOE 등 유전자들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물질 대사 특히 뭐 지질 대사도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진 의약품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18년도에 미국 FDA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 상당히 이 중증이라고 할까요?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이 치매를 그 낮춰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다면 초기에,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가 뭐 조금 쌓일 때 이런 상태에서도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마 그 연구 개발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 이제 개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확대될지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지 더욱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닙니까? 아, 지난 4월에서 8일까지 열렸는데 강혜경 고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학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큰 이런 학회가 열리게 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주목받는 임상 발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어떤 내용들을 좀 발표하는지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트루다가 항암제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의약품인데 이런 키트루다가 이제 심장암에서 수술한 그 후에 그 보조요법으로 효능을 이제 증빙한 어떤 그런 발표들 아니면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머크에서 림파자 뭐 이런 약들이 유방암으로 효능을 나타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로도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면역항암제 아까 이제 키트루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키트루다나 옵디보 이런 면역항암제다 또 면역항암제를 병용하는 이런 요법들이 지금 글로벌에서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옵디보의 이 렉스 이라고 하는 또 다른 타겟으로 하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암이 더 진행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상황이 2배 이상 더 좋아졌다, 단독보다 이런 발표들이 있어서 주목을 받았고요. 또 세포치료제 쪽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미국 FDA 허가를 받은 게 내, 그러니까 환자, 내 이 혈액에서 추출해서 약을 만들어서 다시 내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걸 자가카티 세포치료제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된 거는 동종,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의 이 몸에서 이제 채취된 이걸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방법. 근데 이게 효능이 자가카티만큼의 좋았고 그리고 부작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안전성에 있어서도 괜찮더라라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주목할 만한 이런 아스코에서 예, 이런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관련된 기업 으로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이제 이번 아스코 같은 경우는 한 11개 기업이 좀 그 참석으로 거론됐는데요. 네. 구두 발표한 기업도 있었고 네. 초록이나 이제 뭐 포스터 발표한 기업도 있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어떤 암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발표들을 했는가 보면은 비소세포폐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자궁경부암, 췌장암 뭐 이런 쪽으로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표적항암제 아니면 키트로다와의 병용요 법 아니면 타그리소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한테 그 썼을 때 그 효능 이런 거를 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코로나 백신도 예를 들면 바이온테크나 모더나 이런 작은 기업들이 막 개발 잘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업계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예전보다 국내 기업들도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임상들 많이 이렇게 좋은 실적들 많이 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좋은 이제 논문들 많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국내 기업들도 더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왔고 예. 또 앞으로도 성장 많이 할 것 같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기업들이 거론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비소세포폐암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한미약품, 예 맞습니다. 예. 그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 이제 예.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약 1조 4천억의 기술 이전이 됐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할 수 있 는 정도라면 예. 눈여겨보셔도 전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글로벌 그 빅파마들이
관심 가질 만한 네. 상위권에 있는 글로벌의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네.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네. 관심 가지셔도 좋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국내에서 약 11개의 기업이 이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거론했는데 그중에서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아, 저희 이제 제약 관련한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2주에 한 번씩 돌아오고 있어서 참 시간 가는 게 아쉬운데요. 자, 다음은 또 요즘 케미칼 업종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 대표님께서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만큼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케미칼 업종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으셨다고 요. 네. 보면은 예, 예. 그 우리나라 화학 업종 지수가 지금 8000포인트인데 글로벌하고 그 국내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8000에서 9000 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니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뭐냐 격차 메우기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수요와 공급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 주가를 넘어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화학 업종은 넘어갔습니다. 한 2017년 대비 한 22%를 넘어갔기 때문에 업종 전체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좀 보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다음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1년 반 뒤에 업종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던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0%인데 인상하고 나서 1년 반이기 때문에 좀 먼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 케미칼 업종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017년도 주가보다도 낮은 주가 중심으로 종목 찾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큰 그림 보면 한 가지 이제 포인트를 들으면 테슬라와 엑슨모빌이 전쟁입니다. 뭐냐면은 석유차, 휘발유차, 경유차에 대표되는 엑슨모빌하고 그다음 전기차를 대는 테슬라가 그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유가가 이제 140불대에서 70불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물론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 계속 생산성 향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폭보다는 오히려 그 유가를 원료로 원료를 가지고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케미칼 글로벌리 국내든지 케미칼 업종들이 좀 수혜가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중국 쪽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많이 그 중국 증설이 많을 거다고 과다하게 우려할 것인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까 한 뭐 작년 기준으로 천만 톤 정도가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에틸렌 기준으로 절반밖에 완공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구조적인 거, 예를 들면 약간의 이렇게 이렇게 선언적인 숫자보다는 낮아지는 게 지금 증설을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업종 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견해를 계속 가져가시되 제가 볼 때는 2017년보다 낮은 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목 찾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케미칼과 그리고 제약 바이오를 오늘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